베를린 마라톤에서 케냐의 옥수수 농부였던 키메토가 2시간 2분 57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워 화제입니다. 이젠 꿈의 1시간대 진입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도대체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정일동 기자입니다. 소금은 긴장한 듯 선한 눈망울에 케냐의 키메토. 출발 총성이 울리자 전 세계 철각들이 무리를 지어 장관을 이룹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케냐 선수 두 명으로 압축되고 마지막 주인공은 키메토입니다. 2시간 2분 57초. 세계 마라톤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I have no perspective, but I that 5K you can look the watch you can in that world record you can push now. 옥수수를 키우던 가난한 농부 출신 키메토는 6년 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후 여느 케냐 선수들처럼 드넓은 초원을 뛰며 꿈을 키웠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터투지를 불태웠고 마침내 마의벽인 2시간 3분대를 넘어 2분대에 진입했습니다. 1분의 간격을 좁히는데 정확히 6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미국의 한 연구팀은 최적의 조건을 갖춘 선수가 평탄한 코스에 15도의 기온, 50% 습도에서 뛸 경우 1시간 57분까지 가능하다고 예측했습니다. 100m를 16초대로 질주해야 합니다. 키메토의 인생 역전 속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마라톤 최후의 기록. 극한의 도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